그렇게 심으면은 아무래도 나무가 뿌리가 실해지나요? 네. 뿌리가 밑으로 받고 나무가 굉장히 빨리 커요. 네, 오늘은 그 옥천하면 네. 복숭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복숭아 왕을 수상하셨던 권재환 선생님 댁을 찾아뵙습니다. 네. 그 시청자들께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옥천 이원 도랫말 농장주 권세환입니다. 그 지금 복숭아 농사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네, 한 20년 됩니다. 20년. 몇 평 정도나 하신 거예요? 지금 짓고 있는 게 한 2,000여 평. 그 품종은 어떤 것들 위주로 하시나요? 천중도 있고요. 대오깨라는 품종이 있고 황야라는 품종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봄철에 하실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하셨던 것 같고. 네. 여기 다른 농장이랑 다르게 네. 선생님 농장은 이렇게 집을 많이 이렇게 깔아 놓으셨더라고요. 네, 예.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네, 이제 그 가뭄도 덜 타고요, 풀도 덜 나고요. 또 이게 이제 겨울에 동해 방지용으로 해뒀던 걸 파쇄를 해서 깔은 겁니다. 걸음도 하신 것 같은데. 네, 예. 이게 무슨 걸음이에요? 네, 우분입니다. 우분. 저들은 그 실생이라든가 이런 걸 심을 때요. 심고 바로 한 30-40cm 띄워서 땅을 파고 우분을 3-4년 발효시킨 퇴비를 넣어서 이 묻어줍니다. 그러면 나무가 빨리 크고 또 이 볕집 같은 건 말입니다. 볕집 같은 건 동해 방지를 위해서 쏴줬다가 그놈을 봄에 끌러서 파쇄를 해서 이렇게 해주면 풀도 덜 나고 이 저 가뭄도 덜 타고 그러한 원리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농사 지시는 거 보니까 네. 되게 깨끗하게 농사를 지세요. 네, 예. 밭도 정리정돈이 네. 잘 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농사법이나 이런 것들도 좀 차별화된 게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네. 다른 농장 나무보다 세력이 훨씬 좋아 보이는 게 눈에 보여요, 네. 제가 봤을 때. 네. 이 퇴비 같은 걸, 우분 같은 걸, 이 발효시켜갖고 땅을 파고서 퇴비를 내면 나무 성장이 빨리 자라요. 빨리. 그러고 나무가 좀 뭐 반질반질하게 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거에 비해서 보면. 2,000평 농사 지어서 얼마나 수확하시는지 여쭤볼 거거든요. 지금 수확하고 있는 것은 1,300평 정도 되는데 뭐 많이는 수확은 못해도 한 5천만 원 이상 하니까. 아, 수익이요? 그러면은 그 중량으로 따졌을 때는 얼마나 생산하시나요? 중량으로는 한 15톤, 또 한 18톤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요. 수확량이 4.5kg로 산 4,500개 하니까 수확량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네, 많아요 수확량. 지금 이제 꽃 질 때잖아요. 네, 예. 그럼 이제 꽃다귀 하시는 건가요? 네. 꽃다귀를 지금 벌써 두 차례 하고 있어요. 두 차례. 아, 여러 차례 하시나 봐요. 네. 한꺼번에 안 하고 조금 자주 해요. 뭐 이거 꽃 딸 때도 무슨 요령이 있어요? 뭐 요령 있는 것보다도 저 기계도 나오고 그랬는데 네. 지들은 그냥 손으로 직접 작업을 해요. 손으로 따실 때는 네. 어떤 꽃을 뭐 따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네, 있죠. 어떤 걸 따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기름가지, 장가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두 개 정도를 두거든요. 네. 두 개 정도 두는데 이게 너무 안쪽도 안 좋고 이 끝에 쪽도 이렇게 너무 수서 박으면 세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과일을 못 키워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중간쯤에다가 두 개를 둬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단과지 같은 경우는 하나만 다를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 다를 때다 한 네 다섯 개 두고 두 개 다를 때다는 뭐 여덟 개 아홉 개 몽우리를 둬야 이게 나중에 결실이 잘 돼서 제대로 되는 걸 이제 씨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좋은 걸로? 좋은 걸로 받기 위해서 이렇게 따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작업을 해주면 과일이 더 좋아져요. 이제 영양분이 여러 개가 먹을 걸 나머지 애들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위로 난 꽃은 다 따주는 거네요. 그렇죠. 과일이 위로 서 있으면 나중에 얘가 크면서 무거우니까 네. 떨어져 낙과가 돼요. 낙과가. 그래서 밑에 쪽 거를 두는 거예요. 또 알솎기도 하죠. 네, 송화도. 알솎기도 하죠. 그때도 또 이제 따주시는 네. 거. 그때는 정말로 이제 매달 것만. 예, 예. 이제 그때는 진짜 쓸 것만 두고 나머지는 이제 없애는 거죠. 알솎기는 언제쯤 하시는 거예요? 알솎기는 5월 한 5일 넘어갔어요. 5월 한 2, 3일경부터 하지 않을까 싶네요. 철기가 올해는 좀 빠르네. 올해 다 빨라요. 네. 작년에 5월 4일부터 시작했는데 올해는 한 5월 1일이나 올해 냉해 피해는 없으셨어요? 안전까지는 모르겠어요. 안전 모르겠어요. 네. 냉해는 이제 엊그저께 이 저기 얼음이 얼고 서리가 엄청 많이 왔거든요. 네. 그 이제 아직은 냉해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이제 며칠 더 두고 봐요. 동해는 없으셨어요? 동해는 입은 데는 많이 입고 네. 뭐 저희 밭에는 그렇게 엄청 심하게 많이 오진 않았어도 살짝 오긴 왔어요. 가지 동해가 왔더라고요. 저희는. 근데 심한 데는 이제 나무 전체가 이제 가는데 저희는 가지 동해가 이제 왔어요. 저희. 원형 추웠어요. 맞아요. 네. 올겨울에 정말 추웠죠. 네. 이게 실생 심으신 거죠? 네. 이제 나무를 이렇게 심고요. 그 심고 바로 그 주위 나무를 나무에서 심은 데서 30cm나 40cm 띄워서 퇴비를 발라냅니다. 그래놓으면 이게 나무가 굉장히 빨리 큽니다. 그 퇴비 무슨 퇴비 하시는 거예요? 우분을 한 3, 4년 섞어서 퇴비를 해요. 네, 이렇게 퇴비가 나오죠. 땅을 파서 심으셨네요. 네. 네. 30, 나무에서 30cm를 띄워서 사부로 뺑 돌려 파고 거기다 우분을 3, 4년 섞은 우분을 넣어요. 그러면 엄청 빨리 큽니다, 나무가. 어느 정도 줘야 돼요, 분은? 거기에 그 둘레에 맞게 꽉 채우고 흙으로 덮어버려요. 어느 정도 양이 뭐 얼마나 넣어야 된다 이런 거는? 네, 그런 건 뭐 개념치 않고 한 4, 5삽 정도 넣나요? 5삽도 한 10삽 이상 넣어요, 10삽 이상. 이 삽, 큰 삽으로 한 10삽 정도네요, 10삽 정도. 그렇게 심으면은 아무래도 나무가 뿌리가 실해지나요? 네. 뿌리가 밑으로 받고 나무가 굉장히 빨리 커요.